37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목, 법 이름, 제명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29일 전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법 이름만 분리됐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용어 정의는 다 아는 내용들이고 37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부동산입니다. 신고 대상이 1번에 토지 건축물 양가로 2번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근데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는 오직 아파트만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신고대상계약 377페이지 2번에 신고대상계약은 오로지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교환이나 증여나 임대차 이런 거 신고 안 합니다. 오직 매매만 신고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는 교환도 신고합니다. 교환도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는 교환도 합니다. 대가성 있는 거래. 그 다음에 3번 거래 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와의 관계인데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60일 이내에 또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77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고요. 378페이지 신고의무자입니다. 2번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할 관청을 작년까지는 신고관청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등록관청은 이제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시장들은 실제로는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이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가 어디 있어요? 세종시도 바로 등록관청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뭐가 있냐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두 개 있어요. 지금 제주도는 두 개밖에 없다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제주도 갔다 오니까 제주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도는 불친절하다. 나는 그것밖에 느낄 수가 없더라고. 제주도는 엄청나게 불친절하고 음식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양은 엄청나게 많이 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제주도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가서도 모르고 삼겹살 1인분씩 있더니만 그때 한 만 원인가 하더라고 오래전에. 근데 양은 엄청나게 600g이더라고 600g 1인분이 한 3명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돈 많이 받는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비싸고 그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자꾸 관광객들이 막 지금 중국 사람 몰려오니까 옛날에는 중국 사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가면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가면 아예 뭐 이게 성산일출봉 정망폭포 이런 거 보여주지도 않고 전부 다 돈 내고 들어가는 데만 데리고 다닌다고 뭐 서커스하고 이런 데만 그 이제 자연경관은 외국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 세븐 원더스 뭐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속하죠. 그것도 사기잖아요. 사기. 우리나라 솔직히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에 속할 수가 없어요. 전부 그냥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그냥 돈 주고 계속 인터넷 투표 계속 시켜가지고 20등에서 갑자기 7등으로 올라와 버렸더라고. 그 세븐원더스 재단은 어차피 돈 버는 재단이기 때문에 뭐 투표 그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선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인터넷으로 투표를 하니까. 중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븐원더스 그 7대 자연경관에 하롱베이 뭐 이런 거 아마존강 이런 거 있다고요. 이가수 폭포 이런 거 하고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똑같아요. 중국에 뭐 지금 중국에 있는 건 중국 애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인터넷을 못하니까 투표할 때 참여를 별로 못했나 봐요. 사실은 장가계 뭐 원가계 이런 데가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중국에 뭐 황산 이런 거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은 진짜로. 근데 중국은 하나도 없어. 세븐원더스 그 7대 자연경관에. 자, 그래서 신고해야 될 사항 10가지입니다. 10가지. 우리 지금 책에는 8가지, 8번까지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10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가 빠진 이유가 그 두 가지는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빼놨는데요. 법조문에는 보면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0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게 매개, 소종면, 실조, 중, 자, 입. 같이 시작.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아까 암기해야 되는 거 행정처분 두 문제, 행정형벌 두 문제, 행정벌 두 문제, 네 문제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바로 이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되는 것. 계약서 필요지계이사항, 금융계약서 필요지계이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요 다섯 개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요. 그럼 총 15점이에요. 15점. 여섯 문제 나오니까 단순히 암기하는 게 15점이면 점수 엄청나게 커요.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 소재지. 요게 신설됐어요. 작년 7월 29일부로 부동산의 종류, 면적,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요건 있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없으면 안 해도 되죠. 직거래면. 요 두 개가 우리 책에는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는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매개, 소, 종, 면, 실조, 중, 자, 입. 같이 시작. 신고하는 방법 379페이지. 신고하는 방법 방문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문신고, 전자문서. 신고방법 이게 중요하니까 신고방법 첫 번째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또는 방문신고.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 그 다음에 전자문서. 두 개가 있는데 전자문서는 오직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안 됩니다. 전자문서는 본인은 가능하고 대리인은 안 된다. 대리인은 안 된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대리인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상 대리권 수여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리권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럼 본인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인지 아닌지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만 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본인이 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은 제출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는 신분증 대신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는데 보조원은 대리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을 대리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뭐가 있어야 돼요? 자필서명.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사본. 옛날에는 신분증 사본 대신에 인감증명이 필요했어요. 인감증명서가.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이. 다만 지금 있는 게 하나 있죠.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매수신청 대리를 끈을 수여받았음을 입증하는 증서로서 인감증명서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죠. 그 매수신청 대리 예규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닙니다. 그건 거기서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자필서명 있는 신분증 사본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필서명은 빠졌어요.
자필 서명이라고 하면 복사해가지고 거기도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본인이. 근데 지금은 이름 안 적어줘도 되고 그냥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현실적으로? 예? 누가 할까요? 거래 당사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직원? 무슨 직원? 예? 데리고 있는 사람? 뭐 직원만 맨날 데리고 있어 보셨나 보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직원을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왜냐하면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이거 신고 필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신고 필증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등기 서류에 필요 서류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신고 필증이. 그러니까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호사들이 건의한 거예요. 이거 신분증에 자필 서명하는 거 빼라 해가지고 지금 뺐어요. 그냥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고 자필 서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들은 이거 돈 받고 해줄까요? 공짜로 해줄까요? 얼마 받겠어요? 5만 원 받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법무사는 돈 다 받아요. 그 등기필증 분실했다고 하면 예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다 돈은 계산돼 있더라고. 5만 원 이렇게 전부 다 돈 계산은 다 돼 있어요. 무조건 우리 개업공인회사들은 이거 공짜로 해주죠. 실거래 신고 법무사들은 돈 받아요. 5만 원.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 신분증,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분증이라고 하면 세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 가지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학원 수강증은 인정 안 됩니다. 학생증도 인정 안 됩니다. 세 개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필 서명을 할 사람이, 숨을 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위임장에다가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이 날인된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 대신에 법인인 경우는 신분증은 없잖아요. 숨을 쉬는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우리 인장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죠. 개인은 그냥 가서 자필로, 그 아무 도장이나 가져가서 찍으면 되는데 실명도장을, 법인인 경우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죠. 반드시 인감도장을 인장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자, 이게 지금 379페이지인데 신고서, 거래 당사자 신고 기억 보겠습니다. 신고서 작성 제출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을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쌍방에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쌍방에 있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쌍방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 만약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거래약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소와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말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소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사유소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했으면 사유소도 제출할 필요 없고 계약서 사본도 제출할 필요 없고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신분증 제시, 제출 대행 다 칠판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 양가로 입은 전자문서는 대리는 안 되고 오직 본인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신고필증 발급은 즉시합니까? 지체 없이 합니까? 즉시 발급합니다. 즉시. 아까 그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하죠? 지체 없이 하고 즉시하고 뭐가 더 빨라요? 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뭐가 빠르다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즉시는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적시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근무자가 휴가 갔으면 대리근무자가 해야 돼요. 적시해야 되는 거는.
그 전부 다 적시거든요. 우리 그 뭐 만약에 그 각종 신고하는 거는 거의 적시 해줘야 됩니다. 재교부 그 등록증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 해줘야 돼요. 그 제가 등록관청에 마칠 때 퇴근할 때쯤 가가지고 즉시 해주세요 하니까 내일 오세요 이러더라고. 즉시 하게 되는데 왜 내일 오라고 하냐 이러니까 즉시는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시간 이내인데 지금 3시간 안에 못한 3시간 되면 난 퇴근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한 시간만 지나면 퇴근해야 된다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밤늦게 퇴근하기 일보 직전에 가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그 다음에 금인어제입니다. 381페이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아, 공인중개사법상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농지법상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된다.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2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3번 거짓 신고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네, 이거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라고 했죠. 381페이지 맨 밑에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의 보안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어요. 박스 안에 1번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이걸 안 하면 뭐라고 했어? 아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적었다고요. 그건 골아파야죠.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실제 거래 가격은 4억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4억인데 다운 계약서 적어가지고 신고는 3억으로 신고했어요. 3억으로 신고하면 입금은 얼마 해야 되겠어요? 통장에 3억만 입금하고 나머지 1억은 산속에서 현금으로 아무도 없는데 몰래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입금을 딱 4억 해놨어요. 입금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해버리면 신고는 3억하고 제출은 4억으로 했으면 이게 거짓 신고한 게 들통나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죠. 제출 거부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라고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 적는 게 쉬워요? 업 계약서 적는 게 쉬워요? 업 계약서가 사고는 잘 안 나요. 업 계약서가. 다운 계약서는 사고 많이 나요.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업을 적는, 업 적는 거는 거의 사고가 안 나요. 업을 적어준다는 말은 매도인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재촌 장행한 농지라든지 세금 안 내는 거, 그 다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어차피 뭐 8억에 팔든 4억에 팔든 5억에 팔든 세금 없죠. 그런 경우 해주니까 크게 사고는 안 나요. 다운 계약서는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만약에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실무에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하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개업공개사들이 명판을 안 찍어줘요. 누구누구 개업공개사 이게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요. 직인을. 그럼 자기들이 직거래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들통나면 개업공개사는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운 계약서 적은 게 들통나면? 그래도 모든 처벌은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처벌한다고요. 서류만 보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의뢰인들이 그런다고. 저는 모르겠는데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개업공개사 처벌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처벌하려고 맘먹고 조사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사가 딱 이 사람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맘먹고 하면 그 성환종 씨도 그 죽은 데 보니까 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했더라고. 죽기 전에 한 50분 동안 전화 인터뷰했더라고요. 뭐 누구 호텔이 지력 주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 얼마 주고 이런 거 다 말했더라고. 근데 표적 수사가 나를 잡아 넣으려고 맘 먹고 딱 하니까 나는 무조건 잡혀갈 수밖에 없다. 다 틀면 그 분식 해결하는 게 뭐예요? 분식 해결로 이거 이번에 구속됐는데 분식 해결 분식 해결하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분식 해결가 뭔가 좀 궁금하던데요. 분식 해결 분이 분발하다. 영어로는 메이크업 속이다 이런 뜻이죠.
분식에게가 그럼 분발을 그러니까 전부 다 떡칠을 해가지고 분을 발라가지고 완전히 속인 거잖아. 이게 회개를 분칠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아니고 막 거짓말로 한 거죠. 회개를 돈 뭐 많이 나간 것처럼 지출 많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로는 100원 주고 사놓고 1000원 주고 샀다고 해놓고 나머지 900원 빼돌리고 장부에는 1000원 이렇게 매입 가격 1000원 적어놓으면 그 돈까지 다 비자금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식회계하면.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소득세 신고할 때 뭐 소득 그대로 다 하나 그냥 대충 보고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대충 하거든요. 그냥 거의 100%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아마 분식회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저도 누가 처벌하려고 지금 때까지 신고한 거 다 잡아다 조사하면은 분식회계로 지금 잡혀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 오는데 무궁화 타고 와놓고 KTX 탔다고 뭐 분식회계잖아. 그게 무궁화하고 KTX하고 돈 차이 많이 나거든요. KTX는 2만 5천원인가 그래요. 무궁화는 한 8천원 9천원밖에 안 해. 많은 단에 그런 거 분식회계 1년 동안 계속 KTX 타고 다닌다.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래서 비용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거짓 신고한 게 분식회계죠. 그런 게 분식회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건 총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정치에서 누구 특정인 사람이 아니면 또 출사기가 어렵죠. 줄 잘못 쓰면 줄을 딱 명확하게 줄을 세야 되고 정정하게 쓰면 또 출사기는 또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그 1등도 하지 말고 중개업할 때는 꼴등도 하면 안 돼요. 너무 개업하자마자 막 돈 많이 벌면 옆에 개업 공여사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다고 주무 주는 게 나와가 지금 했냐 해가지고 막 바로 민원 제기해버린다고 지금 잘못하고 뭐 위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거기서 좀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도 유대관계도 가지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찾아다니고 선배님하고 나이 어리도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도 뭐 그 지금 뭐 개업해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 오면 자꾸 뭐 인사하고 그런데 저는 거의 다 저한테 강의 들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저는 겸손하게 사장님하고 저는 초보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많이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쯤 좀 돌아다니도 신고 안 당하잖아. 지금 빌려줬다고 실제 이게 신고하면 저는 바로 자기 취소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없을 때 계약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저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신고 가격 검증입니다. 즉 1번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토지 및 주택가에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토지 주택만 있어요. 이거는 실무하고 관련이 있고요. 실제 시험에는 뭐 나올 확률은 없는데 토지 주택만 검증 체계가 있고 상가는 검증 체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상가가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입니다. 4억. 공시가격이 4억이라고요. 근데 이게 뭐 매수인 말로는 2억에 샀대. 뭐가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금매로 내놔가지고 2억에 샀다고요. 그럼 2억에 사가지고 이제 실거래가격 신고도 2억이라고 하고 원래 실거래가격 신고한 대로 세금 내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 2억에 대해서 취득세 냈다고요. 4% 취득세 4%죠. 4%죠. 표준세율은 그 4.6% 교육세 5천 특별세까지 해가지고 4.6% 2억에 대해서 세금 냈다고. 근데 국세청 취득세면 지방세네. 지방세니까 이걸 4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날라왔다고. 통지서가 다시 더 내라고 돈. 그 사람은 울고불고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 난 분명히 2억에 샀고 2억에 실거래가 신고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검증체계가 없다. 상가는 검증체계가 없어서 검증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억의 세금 내야 돼요. 지금 현행법상. 근데 주택이나 토지는 진짜 2억에 샀으면 2억에 대해서 세금 내면 돼요. 우리 세법에서 이준우 선생님은 뭐라고 해요?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까? 국수공판법이라고 합니까? 맞아요. 저도 국외공판법이라고 하는데 이준우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국외공판법.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는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 내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공인중개사법상 금이라고 해요. 금 공판장 공판법 금 한 개 더 해요. 이거 국외 공판법 금 금증. 그럼 빨리 참 말하지 마. 국외 공판법 금증 이렇게 내요. 그리고 실거래가 내는 거잖아요. 그럼 금증해야 되는데 상가는 금증 못한다고. 못하면 그냥 지방세 시가 표준이라고 세금 내야 된다고요? 알아라고. 실무상 이게 싸게 샀다.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뭐 4억인데 2억에 사봐야 세금은 2억에 대해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가는 확인 설명 위반이라고 나중에 돈 물어줘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 잘못했기 때문에 아예 잘 모르겠다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라. 확실하게 모르면 말하지 마요 차라리. 예, 세금 한번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세금은 세무사한테. 가장 좋은 거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국세청 조사관한테 물어보고 세무사 사무실에 하나 물어보고 세법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 물어보면. 제가 물어봤는데 세 군데 물어보니까 세 군데 다 답이 다 달라요. 그럼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명 다 말하는 게 다 다르면. 세 명 다 똑같으면 그건 정답이라고 봐야 돼요. 현업에 가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요. 모르면 그냥 솔직하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답을 안 해야 돼요. 잘못 말했다가는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또 손해배상 안 하더라도 중개보수 주려고 하겠냐고. 너 제대로 해준 게 뭐 있냐. 남 손해 입힌 것밖에 더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수 받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지금 금정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데 상가에 대한 금정체계는 없다. 그 다음에 그 금정체계는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고요. 맨 밑에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 지금 세법에서 뭐라고 해요? 공인중개사법상 금정받은다고 해요. 뭐라고 말하는데 금정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아주 강의 잘하고 있네요. 다른 법률.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법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정확하게 하시고 있네요. 383페이지 금정결과 통보 보고입니다. 통보는 등록관청은 금정결과를 당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건 며칠 이내 통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30조 3의 2항에 보면 주택법에서는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15일 이내 통보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며칠 이내라는 말은 없고 그냥 통보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80조 3의 2항에는 며칠 이내라고요?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보고 등록관청은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 검증 결과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역시 며칠 이내 보고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보고받은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긴 15일이라고 했죠. 오늘도 이야기했잖아. 보고해야 되는 건 네 가지.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했죠.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했잖아요. 오늘 매월 15일까지.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그 다음에 해제 신고 세 개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신고, 해제신고 세 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신청입니다.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인데 만약에 1000제곱미터 동그라미 하나 잘못 적으면 이거 하나 지우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처음부터 잘못 적었으니까 오타 고치는 거니까. 근데 변경신고는 오타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내용과 합의해서 내용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처음에 100제곱미터만 취득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하는 거 그 사람 땅 그만 1000제곱미터 다 살게 이렇게 추후에 합의해서 내용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변경신고는 반드시 등기법에 의한 등기 전에만,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등기 끝나고 나서 추가로 취득하려면 그건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신고는 개업공개사가 전자문서로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그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또는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죠. 나머지는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기에 384, 385, 385는 변경신고사항이 있고요. 384는 정정신청사항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래지분하고 면적은 정정신청도 가능하고 변경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신고인데 잔금지급일이 변경됐으니까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할 수 있다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정신청 중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는 뭐 한다고요? 정정신청. 지금 우리 교재 384페이지 맨 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법조문에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신청이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385페이지 비읍에 보니까 잔금 및 지급일 변경신고잖아요. 그럼 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잔금지급일이 변경됐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잔금지급일이 변경됐으면 변경신고하는 게 맞죠? 근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정정신청을 하는 이유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변경신고도 규정이 없고요. 해제신고도 규정이 없어요. 주택거래신고에서는 오직 정정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385페이지 그 변경신고 시옷 2형에 보면 시옷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추가 또는 교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 세 명이 공동매수인입니다. 그런데 한 명 줄이고 두 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한 명 더 늘려가지고 A, B, C, D, E 네 명으로 되면 이게 새로 되는 사람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교체도 안 됩니다. C가 빠지고 D가 들어가는 걸로 교체 않으면 D를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체 또는 추가는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는 말 가로 안에 있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핵심 정리해보면 385페이지 정정 변경의 차이점인데 1번 물건 거래 금액이나 잔금 지급일은 정정은 불가능하지만 변경은 포함되어 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 거래 금액이나 잔금 지급일을 정정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치면은 거래 금액을 고치면 거짓 신고했다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아 금액 잘못 적었네요 고칠게요. 또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니까 아 날짜 잘못 적었네 고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처벌 못하죠. 정정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계약 날짜를 바꾸고 금액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정정은 안 됩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일의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는 모두 불가능하다. 계약일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계약 날짜는 정정도 불가능하고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아까 거래 금액은 정정은 안 되지만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잔금 지급일도. 그 다음에 3번 거래 지분, 계약 대상 면적, 부동산 등의 면적은 정정사항도 있고 변경신고사항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86페이지 해제신고 아까 해제신고 할 수 있다고 했고요. 386페이지 맨 밑에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38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여기 적어놨죠? 중요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해제신고만. 해제신고라는 그 계약이 깨진 거잖아요. 왜 너 마음대로 해제신고했는데 나는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핵심 정리해 보니까 387페이지 정정신청은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냥 신고 필증에 증명상을 고쳐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증명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거래 신고에는 X가 뭐가 되어있나요? 변경신고 X, 해제신고 등의 X라고 되어있죠? 주택거래 신고는 해제신고, 변경신고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돼도 변경신고를 할 수가 없고 뭘 한다고요? 증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고유식별번호 처리.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유식별번호가 뭐예요? 개인의 고유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세 가지라고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서 신설된 명문 규정일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88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주택거래 신고입니다. 앞에서 다 말한 건데요. 2번 389페이지 주택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매매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있는 교환도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 되고요. 주택거래 신고 대상 주택은 오직 아파트만 해당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389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390페이지 신고 의무자는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신고사항 여기 10가지 적어놨네요. 매개, 소, 종, 면, 실조, 중, 자, 입, 시작. 근데 9번, 10번은 거기에 박스 안에 390페이지 9번, 10번은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만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까 8개만 있었죠. 신고 방법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금인어제 391페이지 양가로 5번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하면은 어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인계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취득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정신청만 있고 변경신고는 없다. 자, 그 다음에 392페이지 위반시 제재 아까 다 했습니다. 벌칙에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취득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9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신고 아까 했었죠?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해서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원 구체적 기준, 나머지는 400만원입니다.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또는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00만원 구체적 기준.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는 거짓 신고한 경우인데 입주권 분양권은 취득가액의 100분 5,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죠. 39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은 이렇게 했는데 관청이 바로 등록관청이잖아요.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둘 다 등록관청인데 신고를 하는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등록관청한테 통보하는데 말은 등록관청이지만 서로 다르죠.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는데 같으면 통보 안 하겠죠. 다른 경우만 통보하겠죠.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는 대덕구에 있고요. 부동산은 세종시에 있으면 누가 세종시장이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대덕구청장한테 통보하겠죠.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앞에 했고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 398페이지 맨 위에 그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의 차이점입니다. 의무자는 개업공개사입니다.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에 관한 법률이고 주택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고 거래 당사자는 주택법입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만 주택거래 신고는 오직 아파트 매매 교환 판결 대가성 있는 거래 신고 기한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계약 체결로부터 주택거래 신고 15일 그 다음에 자금 입주 계획 6억 초과하는 아파트만 해당되죠.
그 다음에 그 내용 조사 전부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둘 다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있는데 주택 거래 신고는 없다. 해제 신고도 주택 거래 신고는 없다. 거짓 신고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주택법에서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5배 이하 과태료. 5배 이하 과태료.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 요것만 비교하고 마치고 이제 실무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두 주 남은 거 한 거의 4시간씩 최소한 1시 반은 넘어야 마친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오십시오. 또 1시에 딱 마친다고 약속을 잡지 마시고 두 주 남았으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 미신고, 신고를 안 했을 때, 거짓 신고했을 때 역시 주택 거래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입니다. 미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안에 안 하면 아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도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일 안에 안 하면. 근데 거짓 신고를 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3배 이하 과태료. 근데 이제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근데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처벌규정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다른 이유는 이 거래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택법 80조 2에 있고요. 이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 똑같아요. 거짓 신고하면 개업 공개사나 거래 당사자나 똑같다고요. 요거 처벌 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416페이지 실무, 중개 실무 이제 지금 28문제는 했습니다. 이제 12문제 남았습니다. 12문제. 12문제가 실무 남았는데 12문제 중에서 제가 강의 안 해도 다른 법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8문제 거의 맞춥니다. 그 실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 실무 제목만 미리 한번 두 주 동안 할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게 경공매, 경매, 공매에 대해서 시험에 통상 두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네 문제, 다섯 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토지법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몇 문제예요? 여섯 문제는 지금 반드시 출제됩니다. 제가 12문제 남았다고 했죠? 여섯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제되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합해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합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취득자익증명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문제 여섯 문제 있죠? 여섯 문제, 여기 세 문제 하면은 아홉 문제. 나머지 세 문제는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사이드에서 그냥,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쉽게 나왔을 때 전국에서 만점이 400명 나왔대, 400명. 출제위원 다 잘렸어요. 400명 만점 나와가지고. 수능도 이게 변별력이 있어야지. 다 만점이 많이 나버리면 이게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학교 선택하기 어렵죠? 그 만점은 안 나오게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 문제는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고 사이드에 있는 거. 그래서 제 강의는 90점을 목표로 합니다. 제 강의 들으면 90%는 적중합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들어도 네 문제는 극단적으로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네 문제 사이드에 있는 거 하려면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실무는 잡단 게 다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 요것만 해도 90%는 적중시킵니다. 물론 제가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고 작년에는 100% 적중시켰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오니까 100% 적중 못 시킬 수도 있다고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요게 이제 여기서 거의 아홉 문제 나오니까 다음 주도 앞에 있는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실무는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는 게 다 이게 뒤에 있는 거죠. 뒤에 뒷부분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안 하더라도 보세요. 이거 지금 경매도 민법에서도 20배당 동시배당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그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이거 민법에 다 나오죠. 민사특별법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 나오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등기법에 나오는 거고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요거는 민법에 물권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안 나오고요. 토지거래 허가, 농지지적자격증명 공법에 나오는 겁니다. 거의 다 다른 법에 다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무는 하려고 하면 제가 끝도 없고요. 저 혼자 다 해야 되고 전과목 강의를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다른 과목에서 배우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또 다른 과목에서는 또 중개사법에서 배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되면은 이기적이 사니까 막 짜증나요. 아는 것도 하고 또 하고 하면 짜증나도 참아야 돼요. 지금 몰라서 참는 것보다 알아도 겸손하게 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제 인생과는 난득호도입니다. 난득호도. 이거 한번 검색해봐요. 다음이나 검색창 난 어렵다, 호도하다, 속이다, 호도하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죠. 호도한다, 속이다 이 말이에요. 즉 잘난 사람이 못난 척하기는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겸손하게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끝까지 강의하면 리액션을 다른 사람 저한테는 가만히 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면 리액션을 좀 해주고 아는 척하고 막 묻지도 않는데 대답 줄줄줄 하면 그거는 별로 예의가 아니지만 묻는데도 대답 안 하고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저도 말하기가 지금 알고 그런지 비웃는 건지 가만히 있으면 숨소리도 안 들리고 이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 다음 주에 뵙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